영락계 친구들, 이제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기쁘죠? 우리 친구들 겨울 동안에 추워서 이렇게 웅크렸던 어깨도 좀 이제 쭉 펴고 밖에 나가서 또 맑은 햇빛 받으면서 또 재밌게 놀고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아요.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라는 걸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선 준비. 아빠 손이 올라갑니다. 엄마 손이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내려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날씨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 제스민과 로빈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제스민과 로빈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몸도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찬양도 열심히 드릴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어 물어 자라나요 물어 물어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저 멀리 갈릴리 호숫가로 뛰어가고 있어요. 안 돼! 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제발, 제발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해! 만나야 한다고! 여러분, 길 좀 비켜주세요! 이제 조금만 더 뛰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숨가쁘게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의 이름은 바로 야이로예요. 오늘은 야이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이로 아저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땐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야이로는 마지막 희망,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건너편 먼 마을에 계신데요. 소녀는 계속 침대에 누워 아파하고 있었어요. 딸이 점점 더 많이 위독해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이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거라사 마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열심히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래, 이제 조금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딸이 지금 많이 위독해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을 듣고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꾸 가는 길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바로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혹시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딸이 죽었다고요? 아빠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고 있는데 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야이로는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이 몰려왔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얼마 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야이로의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단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가셨어요. 방에 들어가실 때 열두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이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던 소녀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야이로와 온 가족은 너무너무 놀라고 기뻐했어요. 영락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번 달 외우는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모두 다 외웠나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 왕이나 대통령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맞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보아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려내시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는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을 저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저희가 부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부활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자랄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랄게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선생님하고 천천히 외워보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따라 외워보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Hi everyone, good morning. Our memory verse this month comes from John chapter 11, verse 25.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Let's say that together one more time.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John chapter 11, verse 25.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I'm not going to work.